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 하면 무슨 뭐 보편성의 철학 이것만을 많이 생각하죠. 철학하면 보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학도 얼마든지 다양화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철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듯이 되는 시대는 이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철학이라 그러면 보편성의 철학 이게 뭐 대명사죠. 보편성의 철학이죠. 철학하면 또 보편성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편성.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의 또는 뭐 어떤 국가의 자기 집단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편성이란 뭐 흔히 그 집단적이고 보편적이다 하잖아요. 집단성. 이게 뭐 구체적으로 막 국가성이에요. 국가성.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철학의 변방에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 이걸 몰랐던 거야. 알았다 해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한 거야. 그 좋은 예가 우리가 영국은 경험론이라고 그러죠. 프랑스는 합리론. 그 다음에 독일은 관념론. 예를 들면 막 얘기를 합시다. 영국이 경험론이다 말이죠. 경험론. 독일이 관념론이다. 독일은 관념론의 국가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합리론. 여러분, 영국 뭐 경험론 뭐 많이 들었죠. 독일은 관념론이다. 프랑스는 합리론. 이게 결국은 전부 다른 가치지만 이게 이제 이성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은 다 이성 철학입니다. 이성 철학. 그런데 왜 같은 이성을 주장하고 같은 철학의 뭐 가정을 세워가지고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있으면서도 같은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런 가정을 설정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영국은 경험론이고 독일은 관념론이고 프랑스는 합리론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철학은 경험론, 합리론, 관념론 이게 일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죠. 다 이 집단성이 있어요. 그 밑에 집단적 또는 집단성이라는 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국가성 아닙니까? 국가의 철학이란 말이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거꾸로 보면 경험론은 영국의 국가 철학이야. 간단히 말하면. 이게 뭐 지배해서는 안 돼. 엄격히 말하면. 관념론은 뭐야? 독일의 국가 철학이야. 독일의 국가 철학. 합리론은 프랑스의 국가 철학이란 말이야. 사실은. 왜 이게 국가 철학이 되냐 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사실은 이걸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문화적 이유가 있겠죠. 이게 전부 다 이제 문화 풍토. 이게 이제 문화 풍토의 소산이란 말이야. 문화 풍토죠. 풍토. 문화 풍토라는 게 뭐 자기 삶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 풍토. 문화 풍토의 소산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뭐 철학하면 우리 경험론 하면 뭐 과학이 나오고 관념론 하면 이제 관념 철학이 완성이 되고 프랑스 하면 합리론이 나오고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의 철학, 자기의 국가 철학으로서 경험론과 관념론과 합리론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도 철학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모르고 말이죠. 매일 이 속에 들어가서 그냥 뭐 내 철학 합리 하고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철학을 할 수가 없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철학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국, 독일, 프랑스는 잘 한 거예요. 자기 식으로. 잘 했으니까 선진국이 된 거죠. 자기 식으로 잘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걸 소위 후진국에
본의 아니게 강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게 있어. 경험론을 팔고 관념론을 팔고 합리론을 파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 경험론을 따라야 되고 합리론을 따라야 되고 관념론을 따라야 되는 그걸 추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철학이란 게, 그 철학이란 게 이 보편성의 철학뿐만 아니라 철학이란 게 예를 들면 뭐 이 자연의 어떤 사건, 뭐 자연의 사건이라 합시다. 여러 사건이 일어나죠. 이 자연의 사건에 대해서 철학이 전적으로 내 철학이 맞다라는 건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자기 입장에서 설명하는 데 불과해. 그래서 이게 관점의 철학이라고. 자기 관점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야. 철학이 아무리 뭐 대단한 철학이라도 자연 자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자기 식으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뭐 이 선진국들은 자기 식으로 설명하는데 탁월했단 말이야. 우리가 뭐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죠. 필요하면 따라가겠지만은 우리는 또 우리 식으로 철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흔히 지금까지 보편성의 철학이라고 주장한 것들이 사실은 제가 쭉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 뭐냐면 이게 남성 철학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이 남성 철학이란 말이야. 남성적 사고, 남성을 중심으로 한 철학이란 말이야. 보편성이란 게 남성 철학이었다는 걸 이제 알아낸 거죠. 물론 그 이전에는 뭐 인류라는 게 이제 모계 사회, 좀 모성 사회가 있을 때는 여성 중심의 철학을 했겠죠. 그럼 뭐 철학을 만들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저절로 모성의 원리, 모계 원리에서 사회를 이끌어갔죠. 그게 철학이죠. 근데 우리는 남성 철학 시대의 산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게 여성 철학 시대로 이제 다가가는 거야, 여성 철학. 그렇다고 뭐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종의 이거는 아니에요. 그 삶의 방식의 문제야.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을 가지고 철학도 분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남성 철학 말고 뭐 여러 가지 철학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철학은 보편성의 철학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이건 지배욕이야. 뭔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언어 조작을 하는 거야. 이게 진리야. 언어 조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 조작을 해가 지배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그걸 몰랐죠. 그걸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얼마든지 다른 철학이 있을 수 있다. 역시 뭐 서양의 대단한 철학자가 이제 후기 근대 철학을 이끈 철학자가 문을 연 철학자가 니체인데 니체는 이걸 알아낸 거야. 우리가 도덕이라 그러면 뭐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하나의 도덕률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하늘이 명한, 하늘이 명망, 절대 명령한 천명. 천명. 그거를 뭐 칸트는 천명을 가지고 정명이라고 했죠. 정명. 정명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은 거죠. 아, 도덕성은 이런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니체는 아니다. 도덕에도 주인의 도덕이 있고, 노예가 도덕이, 노예 도덕이 있다. 이렇게 딱 이의를 제기했죠.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뭐 인간의 신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람이 다를 수 있다. 문화에 따라 철학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 주인의 도덕이 있고 노예의 도덕이 있으면 여러분 노예의 도덕 편에 서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도덕이 있고 노예의 도덕이 있다면 주인이 되고 싶죠. 누구나. 누구나 주인의 도덕을 따라가야 되죠. 그렇게 보면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노예의 도덕에 충실한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도 잘 몰라요. 거기에 습관화되고 세뇌가 되면 노예가 정당한 것처럼 느껴져.
예전에 말이죠. 그 노예 해방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좋아했지만 일부의 노예들은 어이 주인님 저는 노예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락하고 주인님의 보호에 의해서 사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해방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왜? 워낙 그 길들여져 가지고 그게 전부야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죠 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노예는 해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속으로 보면 노예의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자면 주인이 주인답지 않다 아니 주인인데 저 양말이 매일 노예적 사고를 하는 거야 내가 부자인데도 하나도 베풀지도 않고 매일 돈을 모아가지고 장롱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거는 주인이 아니죠 노예죠 돈의 노예 그거를 우리가 돈의 노예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예가 될 수 있고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니체가 참 탁월한 이제 어떤 그 전기를 마련했죠 전기를 근데 더 크게 보면 주인과 노예의 도덕이 있는가 아니나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보편성의 철학은 일반성의 철학으로 대체될 수 있고 개념 위주의 철학이 소리 철학으로 바꿀 수 있고 남성 위주의 철학이 여성 위주의 철학이 될 수 있고 어떤 철학은 사실은 말이죠 겉으로는 뭐 평화를 뭐 유지하고 평화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주장하지만은 사실 그 속에 전쟁 철학을 갖고 있는 거야 전쟁 철학을 평화 철학을 숨기 그 전쟁 철학을 숨기를 목적으로 평화 철학을 주장하는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전쟁 철학이 따로 있고 평화 철학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과학 철학 과학도 하나야 과학을 위한 철학이 있을 수 있어요 과학 철학 근데 과학 철학은 또 생태 철학하고 항상 그 서로 뭡니까 상호모순 관계 있죠 과학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고 뭐 그렇죠 서로 다른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진리 철학 대 존재 철학 진리가 꼭 존재가 꼭 진리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존재를 추구할 수 있는 철학이 있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철학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화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위에 보이는 보편성, 개념, 남성, 전쟁, 과학, 진리, 철학 이게 이 서양 철학의 주류야 이게 위에 있는 게 이 주류란 말이야 이게 지금 철학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지배 우리는 그 지배당해가지고 그 길들여져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죠 사실은 다 그것도 차버려야 돼 보편성의 일반성, 개념의 소리, 남성의 여성, 전쟁의 평화, 과학의 생태, 진리의 존재 이렇게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다른 대안은 또 서로 좀 통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인류 그 문명이 그동안에 계속 패권 전쟁, 그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의해서 뭐 거의 뭐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인류 역사는 전쟁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 중간에 길고 긴 평화의 시대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전쟁을 하고자 하면 전쟁 철학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전쟁 철학과 평화 철학이 그 평화 철학은 말이죠. 별도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해야 평화 철학이 나오는 거지. 사이 전쟁을 하면서 사이사이에 뭐 그냥 뭐 평화가 전쟁 안 하면 평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있는 평화는 뭡니까? 전쟁 안 하면 평화야. 따로 평화 철학이 있는 게 아니야. 전쟁 위주의 철학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하면 안 된다도 중요하지만 이때까지 그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전쟁 철학을 중심으로 가면 인류가 계속 생존할 수 없어요. 왜? 전쟁의 수단. 무기가 워낙 강력하게 됐기 때문에 인류를 멸종시킬 정도로 강력하단 말이야. 폭력적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철학과 다른 평화 철학을 따로 추구해야 돼.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는 걸 추구해야 되는 거지. 전쟁과 전쟁 사이에 뭐 양념 삼아. 아, 기만. 전쟁의 기만의 전술로. 그렇게 평화가 달성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에칼라지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는 보편성의 철학에서 반드시 일반성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보편성의 철학도 있겠죠. 그 일반성의 철학도 있단 말이야. 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공존. 그동안에 이제 위에 이 윗부분에 있는 보편성에서 진리 철학까지가 너무 지배적인 철학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티로서 밑에 일반성의 철학에서 존재 철학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대안 철학, 얼터너티브를 만들어낼 때, 그 인간이 이제 그 미래 평화를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위에 보편성과 진리 철학, 과학 철학으로 계속 가면 말이죠. 보편성의 철학은 동일성을 추구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성 뭡니까? 하나의 명령 체계에서 다 움직여야 돼. 동일성이라는 게 마지막에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전체주의. 서양 문명은 반드시 전체주의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또 서양 문명에 종속되어 가지고 그게 뭐 철학의 전부인 양 따라가면 전체주의가 될 거야, 인류가. 그래서 그는 철학에 의해서 정치적 그 전체주의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서양은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이제 인류를 지배한 철학으로서 그 보편성의 철학, 남성 위주의 철학이 다시 이제 그 어떤 그 뭐 안티, 그 반자도지동 이런 말 있죠. 도덕경에 반, 그것을 반성함으로써 다른 도를 찾죠. 다른 도가 일어난다. 반자도지동, 그러한 시기에 직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소위 그 보편성 진리 철학에서 일반성 존재 철학, 이런 속으로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는 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이게 남성 철학을 말하자면 이제 국가 철학이라 할 수도 있어. 국가 철학. 여성 철학은 뭐, 가정 철학이라 할 수 있어. 가정 철학. 아까 저 영국의 경험론, 관념론, 합리론이 전부 국가 철학이라 그랬죠? 문화 풍토 이게 국가 아니야, 국가. 이게 아니고 국가 철학에서 여성은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 물론 뭐 국가라는 것도 가정이 커진 게 국가죠. 그런데 국가라는 걸 계속 세계적인 패권을 가지려고 뭐 어떻게 됩니까? 제국주의가 되죠. 국가가 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이게 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국. 이런 식으로 힘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힘자랑을 하면 힘이 세 놈끼리 붙어가지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싸워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그 국가의 기초가 되었던 가정단위, 가정단위에서부터 뭐 말하자면 이게 결국은 평화를 유지해야 되죠. 평화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전쟁 철학이 남성 철학에 편했었다면 평화 철학은 여성 철학이 필요했던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이러한 철학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국가 철학이 또 이제 권력 철학. 이거는 뭐 흔히 뭐 권력 아닙니까? 권력. 뭐 가정에도 뭐 권력이란 게 있지만 가정은 뭐 권력보다는 뭡니까? 비권력이죠. 그죠? 물론 가정에도 남자들이 뭐 가부장을 형성하고 하긴 하지만은 뭐 바깥에서 국가를 유지할 때처럼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 철학, 권력 철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명이라는 게 서양의 그 어떤 이원 대립, 유무 대립의 차원에서 문명을 구성하면 결국은 남성 철학, 전쟁 철학 쪽으로 가게 되고 그 철학에도 얼마든지 다양한 철학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철학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의 보편성의 철학이 지배 철학으로서 더 이상 인류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철학이 있을 수 있다. 남성 철학에 대해 여성 철학, 전쟁 철학, 평화 철학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철학적으로도 대안을 마련해야 인류의 미래 문명도 대안을 마련하는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괜히 불 났다 큰일 났다고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게 그 철학이고 철학자들의 할 일이죠. 그래서 철학도 얼마든지 다양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